승하하고 5일 후인 1546년 7월 6일 12살 경원대군이 드디어 조선 제13대 왕으로 즉위합니다. 바로 명종. 그리고 문정왕후는요, 왕이 된 아들과 함께 조정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맡습니다. 문정왕후가 어린 명종을 대신해서 정사를 돌보는 겁니다. 영호 씨 혹시 이 제도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네. 배웠죠. 수렴청정. 수렴청정. 수렴청정에서 수렴은 발을 내린다라는 뜻이고요. 청정은 왕을 대신해서 국가 정무를 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 수렴이 발 친다. 네, 발을 이렇게 내리는 거. 예, 발을 치고 그 뒤에서 정사를 보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요. 여기서 재밌는 사실. 이 수렴, 발을 내리는 건요. 문정왕후 때 처음으로 합니다. 그전에는요? 문정왕후 이전에 수렴청정을 했던 성종의 할머니 정희왕후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네네. 근데 이때는요, 직접 편전에 나오진 않습니다. 대신 자신의 거처에서 중요한 사안을 보고받고 결정을 했죠. 이야. 그런데 문정왕후는 이전과 차원이 다른 수렴청정을 펼친 겁니다. 조선 최초로 직접 왕이 업무를 보는 편전으로 나와서 국정을 신하들과 함께 본 거예요. 와. 그리고 놀랍게도 경연 자리에도 왔어요. 문정왕후 참석합니다. 여주가 많네요. 그러니까요. 그렇게 대신들과 함께한 자리에서 문정왕후는요, 자신의 의견을 강력하게 내세웁니다. 나서서 논의를 주도했고요. 비판은 또 강하게 제압하기도 합니다. 어린 명종은 점점 존재감이 없어지고 허수아비 왕이 되고 있었습니다. 자, 그렇게 문정왕후가 조선 조정을 장악한 지 한 달 반이 지났을 무렵, 문정왕후는 마침내 이를 갈고 있던 그 작업에 돌입하기로 마음먹습니다. 1545년 8월 신하들이 명종을 찾아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유님이 과거부터 지은 죄가 크니 이제 멀리 내치셔야 합니다. 소용파들은요, 앞다퉈서 유님과 이 대용파가 어떤 죄를 지어왔는지 아마 미주알 고주알 계속 주렁주렁주렁 이야기합니다. 이야. 이 말을 들은 문정왕후, 그 죄가 크니 유님과 대용파를 유배 보내라. 그런데 대신들이 문정왕후의 그 계획에 극제동을 겁니다. 왜냐하면 문정왕후가 벌주는 절차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자, 대신들이 물고 늘어지니 잘못된 절차는 과연 무엇이었을까? 유님 등에게 실로 죄가 있다면 승정원에 하교하시어 그 죄를 조사한 뒤에 죄를 줘야 합니다. 사실 문정왕후가 자신의 동생인 윤원영에게 사전에 몰래 밀지를 내렸거든요. 바로 유님을 몰아낼 계획을 만들라고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윤원영을 시켜가지고 여론몰이 했으니까 이런 건 옳지 않다면서 처벌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그러자 문정왕후는요, 신하들에게 벼락같이 화를 냅니다. 예전부터 유님이 나와 명종을 죽이려 한 걸 알면서도 대신들은 아무도 벌하려고 하지 않았다. 유님이 위협이 되는 존재인 걸 알면서도 다들 입을 꾹 다물고 있으니 내가 답답해서 윤원영에게 시켜서 유님의 죄를 공론화하라고 말했다. 아예 대놓고 사전에 밀지 내린 걸 인정을 합니다. 그냥 밀어붙이는 거예요. 화가 머리끝까지 나가지고 반대하는 대신들도 가만두면 안 되겠다라고 판단한 이 문정왕후. 그런데 마침 이때 유님과 대윤파에 대한
충격적인 사실이 상서로 올라옵니다. 대체 무슨 내용이 적혀 있었을까요? 인종께서 승하하신 뒤에는 몰래 관신과 결탁하여 불쾌를 도모했으니 그 정상을 추구해보면 죽여도 죄가 남습니다. 호시탐탐 문정왕후와 명종을 노리던 윤임이 이 대윤파와 힘을 합쳐서 역모를 꾸몄다는 겁니다. 대윤의 수장 윤임 어떻게 됐을까요? 유배 근데 유배는 안 끝났을 것 같아요. 무조건 사약. 무조건 유배지에서 사사. 네. 윤임과 함께 엮였던 대윤들 역시 사사. 그리고 더 충격적인 건요, 문정왕후는 윤임과 대윤파 신하들의 목을 잘라서 3일 동안 거리에 전시해 놓도록 명하기까지 합니다. 와, 문정왕후 진짜 무서운 사람이네. 절대로 이제 반대하지 못하도록 아예 쇠기를 박는 거네요. 맞습니다. 문정왕후와 윤원형이 바로 이 대윤 세력을 제거한 이 사건 을사사화. 이때 윤임을 중심으로 대윤파의 대신들 그리고 대윤파와 뜻을 함께한 젊은 관리들 종친들이 대거 죽어나갑니다. 그리고 이 화를 당한 사람 가운데는요 어느 편에도 서지 않고 중립을 지켰던 신하들도 상당수 포함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단지 문정왕후의 뜻에 반대했다는 것, 문정왕후는 권력에 부담이 된다고 생각해서 그들을 사사했던 겁니다. 너무 심하네. 조선 조정에 피바람을 몰고 온 을사사화. 그로부터 2년 후인 1547년 예상치 못한 사건이 또 한 번 조정을 뒤흔듭니다. 사건은요, 한 신하가 흉흉한 괴문사가 있다면서 문정왕후에게 이것 좀 보십시오 라고 갖다 바치면서 시작이 됩니다. 뭐라? 무예가 어쩌고 어찌해? 대체 어느 놈이 이따위 망상스러운 짓거리를 했단 말이냐? 그가 바친 괴문서의 내용은 무엇이었을까요? 오, 빨간색! 자, 어떤 내용인지 한번 해석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주가 위에서 정권을 잡고 간신 이기 등이 아래에서 권세를 농간하고 있으니 나라가 장차 망할 것을 서서 기다릴 수 있게 되었다. 어찌 한심하지 않은가? 자, 이 벽서는요 조선시대 말죽거리에 있었던 양재역에 붙어 있었던 겁니다. 조선시대 역이란 곳은요 여행자들한테 이 말을 빌려주고 숙식을 제공하던 곳이었거든요. 자, 그러니까 사람들 북적북적 많았겠죠. 다 보고. 자, 문정왕후는요 이 벽서의 내용을 보고요 어마어마하게 화를 냅니다. 자, 그리고요 윤원영과 소윤파 이들은요 이 바르르 떨고 있는 이 문정왕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마마, 이런 흉한 문자를 써붙인 놈들은 대윤 잔당의 소행이 틀림없사옵니다. 이번 차례 조정 안팎에 있는 대윤의 잔당들을 발본색원화 시 초토시켜야 하실 것이옵니다. 대윤 잔당이 남아있어가지고 이런 사달이 났다는 겁니다. 그렇게 또 한 번 살벌한 숙청이 시작됩니다. 문정왕후는요 대윤 세력의 잔당 20여 명을 가차없이 유배보냅니다. 그걸 시작으로 이 대윤과 조금이라도 연관이 있으면 모조리 유배를 보내거나 죽게 만듭니다.
이 사건을 양재역 벽서 사건 혹은 을사사화의 연장 속에서 정미사화 이렇게도 불립니다. 문정왕후는요 을사사화부터 시작해서 무려 5년이 넘는 동안 대윤파를 집요하게 숙청합니다. 그동안 대윤의 핵심부는 물론이고요 그들의 가족, 권력에 방해가 될 만한 사람까지 무려 100여 명이 넘는 사람들을 처벌한 어마어마한 숙청이었습니다. 와, 아니 무슨 당시 기록에는 조정에 어진 사람들이 다 유배가거나 죽어서 조정이 텅 비었다 이런 이제 기록도 보이고 있습니다. 와, 텅 비. 그러니까 이 사건을 통해서 권력을 더 다지는 그런 계기가 되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와. 을사사화 이후 조선 조정을 완벽히 장악한 문정왕후. 문정왕후는요 때를 놓치지 않고 빠르게 자기 세력을 심습니다. 야. 문정왕후가 왕비였을 당시 말단 관리에 불과했던 그 동생 윤원영이 정이품 이조 판서에 오르게 된 겁니다. 당시 이조 판서는요 관직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는 큰 권한이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윤원영은요 이후 조정의 모든 신화를 문정왕후 입맛에 맞는 인물로 싹 채워넣습니다. 와 그렇게 조정은 온통 문정왕후에게 아부하는 이들로 채워집니다. 와 아부할 수밖에 없죠. 그냥 진짜 자 그렇게 수렴청정을 한 지도 5년이 흘렀을 무렵인 1550년 12월 문정왕후는 조선 전체를 팔칵 뒤집어 놓는 행보를 펼칩니다. 바로 이것! 불교를 부흥시키겠다는 겁니다. 어? 오, 이거는요. 조선의 통치 근간을 뒤흔드는 어마어마한 사건이었습니다. 반대되는 거니까. 네. 와. 조선이라는 나라를 이끄는 이념은 유교입니다. 그래서 유교 이외의 다른 종교는 이단으로 취급했거든요. 보통 왕실의 여성들은 암암리에 이 불교와 관련된 여러 가지 행사들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이제 주변 시선도 있고 해서 되게 이제 조심스럽게 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문정왕후는 여주라고 불릴 만큼 이제 힘이 세고 권력이 강하니까 불교와 관련된 제도를 다시 복구를 시키는 이 공적 작업들을 다시 진행을 하게 됩니다. 문정왕후는요 불교를 부흥시키는 일에 거침이 없었습니다. 일단 중종 때 폐지됐던 승과를 전격 부활시킵니다. 그건요 곧 승려들의 신분을 국가에서 공인해주겠다는 선언이었죠. 그리고 문정왕후는요 당시 왕릉을 지키던 권위 있는 사찰인 봉은사에 자신이 믿고 따르던 보우라는 승려를 주지로 앉힙니다. 문정왕후는 바로 이 측근 승려를 통해서 불교 행사도 하고 부흥시키려고 했던 것이죠. 와, 근데 교수님 조선시대에 이래도 돼요? 큰일 아니에요? 네, 문정왕후니까 가능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이고. 당시 사대부와 유생들은 끊임없이 반대합니다. 문정왕후가 불교 관련 제도들을 복구하라고 명한 이후 6개월 동안 올라온 반대의 상소는 무려 400건 이상이었습니다. 와, 이렇게 반대 목소리가 높아도요 문정왕후 까딱 움직이지 않습니다. 계속 불교 지원합니다. 아무도 못 이겨. 이 문정왕후가 얼마나 불교에 애정을 쏟았는지 이 그림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자, 어떤 그림인지 한번 보시죠. 그림? 이거는요 문정왕후가 노년에 제작한 불화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불화에 쓰인 재료 유심히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 그림 색을 한번 좀 보세요. 금으로 만든 거예요? 그렇죠. 맞습니다. 바로 금가루. 와, 진짜 불교 사랑이 어마어마했네요. 금으로 이렇게 그릴 정도면. 그렇죠. 이거를 금리화라고 부르는데요.
검은 바탕에 금가루를 탄 그 물로만 그린 그림입니다. 문종왕후는요, 왕실 재정으로 이렇게 금으로 그린 불화 200점, 화려한 채색 불화 200점을 제작해서 전국 사찰에 보내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전국에 있는 사찰을 지원하고 이렇게 화려한 불화를 제작하는 데 필요한 돈 어디서 마련했을까요? 세금. 그렇죠. 맞습니다. 바로 백성들의 토지와 노비를 빼앗기도 합니다. 그렇게 마련한 재정 대부분을 불교를 지원하는 데 사용한 것이죠. 수렴 청정하는 내내 조선을 뿌리째 뒤흔든 문정왕후. 그런데 문정왕후의 측근 중 한 명이 황당한 일을 벌이고 있다는 이야기가 들려옵니다. 자, 대체 무슨 일이었을까요? 윤원영이 이 직을 여러 번 하면서 벼슬을 팔고 뇌물을 받기를 마치 시장의 장사꾼같이 하였다. 비리. 맞습니다. 바로 매관 매직을 한 거예요. 그렇게 2조 판서직에 있으면서 장사꾼처럼 돈을 받고 벼슬을 판 겁니다. 당시 높은 벼슬을 얻고 출세하고 싶은 사람들은 어떻게든 더 많은 뇌물을 바쳐가지고 윤원영의 환심을 사려고 난리였습니다. 더 큰 일은 문정왕후가 윤원영을 위해서 조선에서 절대 허용되지 않았던 이것까지 허락합니다. 조선 사대부를 경악에 빠뜨리는 일이었습니다. 윤원영의 처 정난정에게 정일품 외명부 정경부인의 직첩을 내리노라. 자, 이 장면은요, 문정왕후가 윤원영의 부인 정난정에게 정경부인이란 직첩을 내리는 모습입니다. 아, 근데 이게 왜 사대부들이 경악할 일이었을까요? 정경부인은 당시 일품에 해당하는 고위 문무관의 정실 부인만 받을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정난정은요, 원래 노비의 딸이었는데요. 윤원영 눈에 들어서 첩이 되었거든요. 진짜? 정경부인은 첩의 신분으로는 감히 상상도 할 수 없는 불가능한 작후였죠. 와, 근데 최고 품계를 준 거예요? 그러니까요. 자, 그렇게 문정왕후가 직접 그 법도를 깨고 윤원영의 첩에게 정실 부인으로 공식 인정을 해준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다 하고 싶은 건 다 하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조선의 근간과 법도를 흔들며 절대 권력을 자랑하던 문정왕후. 그러던 1553년 7월, 문정왕후는요, 명종과 대신들을 긴급 소집합니다. 이 자리에서 문정왕후는 모두가 깜짝 놀랄 선언을 합니다. 다시는 정사에 참여하지 않을 것이다. 문정왕후가 8년간 해온 수렴청정에서 물러나겠다고 선언한 겁니다. 그게 가능할까요? 명종의 나이 때문이죠. 그러니까 이제 명종이 20살이 되는 해에 문정왕후가 이제 수렴청정을 그만두겠다라고 이제 선언을 한 겁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수렴청정이라고 하는 게 왕이 나이가 어려서 대신하는 것이잖아요. 모우나 왕실의 가장 큰 어른이 그 때가 된 것이죠. 그만할 때가. 그렇게 한 순간 문정왕후의 수렴청정은 종료가 됩니다. 드디어 직접 정치를 하게 된 명종. 근데 일단은 기쁠 것 같아요. 이제 내가 내 나라 안에서 이제 원하는 거 할 수 있는 거니까. 약간 해방된 그렇죠, 느낌이 들었겠네요. 거죠. 그렇죠. 자, 그런데 명종의 꿈은 피워보지도 못하고
사그라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요? 왜요? 왜 그랬을까요? 아, 왜요 또? 여전히 조정에 문정왕후의 분신들이 남아있었거든요. 아... 문정왕후는요, 윤원영을 통해서 조선 조정 대신들을 움직였고요. 원하는 게 있으면 명종을 직접 압박하기도 했습니다. 오. 물러난 뒤에도 끊임없이 간섭한 어머니 문정왕후. 근데 아니, 모든 걸 어머니 뜻대로 할 수는 없잖아요. 한 번씩 거절을 하기도 합니다. 자, 이때 문정왕후가 어떻게 했는지 한번 기록을 한번 보시죠. 꾸짖고 호통을 쳐서 마치 민가의 어머니가 어린 아들을 대하듯함이 있었다. 문정왕후가 왕이 명종을 불러 호통을 쳤다는 겁니다. 그 모습이 민가의 어머니가 아들을 대하는 모습과 같다는 거죠. 왕인데. 왕인데. 게다가 더 안타까운 거는요, 명종은 어머니한테 혼나고 울기까지 했답니다. 오. 조선의 왕이 어머니 문정왕후의 그늘을 벗어날 수 없었던 겁니다. 물러난다고 선언했지만 완벽하게 물러나지 않은 문정왕후. 결국 명종은 1559년 과감한 결단을 내립니다. 바로 명종이 자기가 주도하는 정치를 하겠다 결심한 거죠. 오. 자, 이 명종은요, 조정에 왕을 중심으로 한 세력을 키워가지고 문정왕후와 자신의 그 외삼촌 윤원영의 힘을 서서히 빼고 싶었던 거죠. 자, 그런데 이런 명종의 움직임을 본 문정왕후, 가만히 지켜만 보고 있었을까요? 불러서 이렇게 말합니다. 불렀대요. 왜 왕을 불러서? 진짜 웃었다. 불러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와 윤원영이 아니었다면 상에게 어떻게 오늘이 있었겠소? 어떻게 네가 이럴 수 있냐? 라고 하면서 호통을 친 겁니다. 명종의 견제 속에서도 권력을 놓지 않으려고 했던 문정왕후. 그런데 그녀가 손에 쥐고 있던 권력을 놓게 됩니다. 권력을 놓게 돼요? 네. 1565년 4월 병을 앓던 문정왕후가 세상을 뜨고 만 겁니다. 향년 65세, 그녀의 20년 권세가 이렇게 끝난 겁니다. 아... 막대한 권력도 재물도 다 내려놓고 눈감아 했던 문정왕후, 그녀에게는 마지막 소원이 하나 있었습니다. 무엇이었을까요? 아까 그 무덤, 우리 처음에 봤었던. 아~ 맞습니다. 바로 남편 중종 옆에 묻히는 것이었습니다. 어? 혼자 있는 태릉, 혼자였잖아요. 그렇죠? 어? 문정왕후는 왜 중종 옆에 못 묻혔을까요? 왜냐면 중종이 묻힌 곳은 정릉이었는데 여기가요, 비가 많이 오면요, 정릉 주위가 계속 물에 잠기는 겁니다. 아, 터가 안 좋네. 그러니까 아들 명종이 그런 자리에 어머니 문정왕후를 묻을 수 없다면서 다른 자리를 원했고, 그게 지금이 어디다? 태릉. 태릉 자리였던 겁니다. 그렇게 문정왕후는 태릉에 홀로 묻히게 됩니다.